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서 북부 지역의 아들 전성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강원도 영서 북부 지역에서 교사로 공직하신 부모님을 따라 이 지역에서 성장하며 이 지역 주민들의 꿈과 소망, 아픔과 고통을 체득한 진짜배기 감자바위입니다. 저는 변방에 머물러 온 제 고향을 평화번영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의 어려운 실정과 유권자들의 절실한 소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발전시킬 구상과 계획을 오랜 기간 연마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정치에 대한 심한 염증을 느끼며 새 정치, 새 인물을 갈망하는 지역 유권자들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화와 통일, 서민대중의 권익을 위한 길을 걸어온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크게 모아서는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가장 유력하고 책임있는 세력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늬만 특별법인 적경지역지원특별법을 명실상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과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아온 군사기지및시설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통일한반도 시대에 우리 지역구가 국토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에 대비하여 철원과 홍천, 원주를 잇는 교통망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홍천의 경우 홍천 용문관 철도 연결이 절박합니다. 철원의 경우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철원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천의 경우 광덕터널의 개통, 양구의 금강산도로 복원, 인제의 남북산림협력사업 추진 등이 최우선의 핵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적경지역을 군에 의존하여 사는 지역이라고 보는 인식이야말로 적경지역 발전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적경지역민들은 군과 함께 우리의 안보 역량을 구성하는 안보의 주요한 한 주체입니다. 적경지역 없이 군부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적경지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평화와 안보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적경지역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천은 서성면의 서봉사 계곡을 추천합니다. 특히 가을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철원은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노동당사를 추천합니다. 주말엔 장터가 열려 먹거리도 많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화천의 조경철 천문대를 추천합니다. 양구의 두타연 폭포를 가실 때에는 사전 출입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제는 방태산 폭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남북 평화공존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대세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따라서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남북을 관통하는 한반도 내륙의 중심으로서 지금부터 우리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새로운 역사의 중심으로 부각될 것인데 이러한 변화를 이끌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인물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적경지역 미래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온 새 인물 전성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를 뭐 잘생겼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없는데요. 그래도 좀 인상이 따뜻하고 별로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 눈이 보기 좋다고 평소에 제 눈을 많이 쳐다봅니다. 추진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할 때나 마흔이 넘은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에도 한번 목표를 정한 뒤에는
좌고우면하는 법 없이 쉬지 않고 정진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급한 성격 탓에 가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경지역 미래발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경지역 문제를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그 결과 2년여 전에 적경지역지원특별법 전면 개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었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적경지역의 경제적 어려움도 기본적으로는 적경지역지원특별법 전면 개정이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의 진정한 아들이고 싶은 전성입니다. 고향의 사랑에 힘입어 성장하면서 갖추게 된 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가의 정신으로 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전성과 더불어 전성시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